종아리 스트레칭만으로 종아리 알을 해결하였다는 간증이 가득한 종아리 스트레칭의 오리지널 영상.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죠. 종아리 스트레칭의 레벨업 버전. 단순히 움직임을 살짝 달리해서 레벨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 버전보다 더 디테일하게 다리 알 구간 구간을 남김없이 보실 수 있는 종아리 사정없이 돌려깎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사람마다 제각각인 종아리 알, 뭉치는 것도 모양도 정말 다양하죠. 자, 오늘의 루틴 빨리 배워보고 싶겠지만 그 전에 간단하게 세 가지 종아리 알이 발달하는 이유, 결국 종아리 스트레칭이 제일 좋은 이유, 그리고 이 루틴에 정착해야 하는 이유까지 들어보고 바로 고고씽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아리 알이 발달하는 이유. 이 종아리 알은 결국 내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발돼요. 이 불균형은 위쪽에서도 발생하고 아래쪽에서도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위쪽은 머리가 앞으로 숙여짐으로 인해 상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는 하체 밸런스에도 영향을 주어 종아리 알을 과하게 발달시켜요. 특히 뒤쪽으로 볼로. 그리고 아래쪽은 발과 이 발목의 안정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걸음으로 인해 종아리가 뭉칩니다. 이 경우에는 옆쪽에도 해당해요. 자, 두 번째, 발달한 알을 해결하기 위해 종아리 스트레칭이 답인 이유. 앞서 말씀드린 종아리 알의 발달 원인 두 가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밑에서 올라오는 거 중에 뭐가 먼저냐는 사실 닭이냐 달걀이냐만큼 결론짓기 어려워요. 다만 해결하는 방법에는 확실한 우선순위가 있죠. 바로 종아리 풀기. 이 종아리는 이완에만 정성을 쏟으셔도 충분히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근육의 밸런스는 적절한 이완과 강화가 필요하지만 종아리 알은 특히 오랜 기간 굳어 있었던 시간도 길고 상당히 단단하고 매일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굳어 있는 방향대로 계속 쓰이기 때문에 풀기만 잘 집중해도 예쁜 종아리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스트레칭으로 정착하셔야 하는 이유. 우리의 걸음걸이를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정말 다양해요. 누구는 발을 끝까지 밀어내면서 걷는 분이 계시고, 누구는 발등을 덜핀 상태로 밀어내는 분, 누구는 발목이 바깥쪽으로 휙, 안쪽으로 휙, 정말 다양해요. 이 사소한 차이로 인해 종아리 알이 각각 다르게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기존의 오리지널 종아리 스트레칭 영상.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가장 단단한 부위가 집중적으로 콱콱 느껴졌다면 이번 스트레칭은 남아있는 부위 한 칸 구간 구간 전체 디테일하게 이 종아리 가운데 줄기에서도 위쪽 더 위쪽 더 위쪽 더 위쪽 바깥쪽에서도 조금 바깥 약간 바깥 조금 더 아래 조금 더 아래 이렇게 한 칸 한 칸 아주 그냥 싸그리 다 풀리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스트레칭 효과는 유튜브에 이지은 종아리 혹은 이지은 종아리 2만 검색하셔도 거기에 나오는 댓글로 효과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 루틴은 이거보다 약간 더 아픈데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킴이 부대의 종아리 알이랑 전쟁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2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동작은 A, B, C, D, E 다섯 가지의 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리 전체에 활력을 끼워주는 A 코스입니다. 매트 가운데 네 발 기기 자세, 무릎 사이 주먹 간격, 손 사이 어깨 너비 정도로 준비해 줍니다. 오른다리 먼저 앞으로 꺼내 오른발 바닥 떨어지지 않게 꾹 누른 후 무릎을 최대한 곧게 펴 기다리겠습니다. 왼무릎 위치는 골반과 수직선상 정도, 오른 허벅지 힘을 이용해 무릎을 쭉 펴준다는 느낌으로 복부는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주세요. 턱을 당기고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도 유지해주세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면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의 타이트함 때문이라 가능한 범위까지만 펴도 충분합니다. 그대로 엉덩이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호흡은 편안한 호흡 진행해 주시고 움직일 때 좌우로 넘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오른 골반 바닥 향해 내리는 힘까지 추구하면 훨씬 좋습니다. 잠시 오른 무릎을 앞으로 접어 쉬어준 후 다시 펴고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종아리 뒤쪽 전체를 풀 수 있는 B 코스입니다. 이번엔 발목을 위로 접어 왼손으로 발목 잡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발목 당길 때 그냥 당기는 것이 아닌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이 균일하게 90도가 되도록, 특히 잘 접히지 않는 발목 바깥쪽을 더 당겨주려 노력해주세요.
지금은 많이 당기는 것보다 발목 바깥쪽도 균일하게 90도로 당겨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앞 동작에서 엉덩이 좌우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오른 골반 바닥 향해 내리는 힘과 복부 긴장,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오른손 위치를 조금 더 바깥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번엔 발가락을 잡아당겨 발목까지 쭉 당겨주세요. 앞 동작과 동일하게 발가락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을 확실하게 뒤로 접은 후 발목을 당기려 노력해주세요. 왼손으로 발가락 전체를 꺾어 잡은 후 발목 전체를 당겨도 좋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엉덩이 좌우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때 매트 가운데 기준으로 동일하게 엉덩이 좌우로 움직이려 노력해주세요. 아프더라도 얼굴 긴장, 승모근 긴장은 풀고 점점 풀리기 시작하는 종아리에 집중해주세요. 잠시 오른 무릎 최대한 접었다가 다시 펴준 후 다음 코스 진행하겠습니다. 종아리 바깥쪽을 풀어줄 수 있는 C코스입니다. 새끼발가락 쪽 발날 끝이 열려있다는 느낌으로 손으로 발날을 그대로 잡아 몸쪽으로 당겨 기다리겠습니다. 손이 어렵다면 확대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여유가 된다면 오른 골반 내리는 힘과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까지 챙겨주세요. 그냥 있을 때보다 오리 엉덩이 만들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 방향으로 엉덩이 끝 올리려 노력하는 힘 조금만 주어도 스트레칭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호흡과 함께 엉덩이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아파도 엉덩이 높아지지 않게 그 높이 유지하면서 묵직하게 좌우로 동일하게 움직여주세요. 왼손으로 발가락을 최대한 접어당겨 발목을 당겨줍니다. 볼록한 내 등은 최대한 일자로 펴려고 노력해주세요. 복부를 툭 늘리지 않고 수축하는 힘을 주면 하체를 더욱 균일하게 이완할 수 있습니다. 호흡 내쉬며 엉덩이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조금이 아닌 최대한 많은 범위를 묵직하게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움직임 중 호흡은 편안하게, 아프더라도 계속 호흡을 내쉬려 노력해주세요. 잠시 오른 무릎 접어 짧게 쉬어준 후 다시 펴고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발등과 종아리 바깥 남은 부위를 풀어줄 수 있는 D코스입니다. 오른발을 왼쪽으로 기울인 후 발바닥을 말아서 손으로 발등을 잡아당겨 기다리겠습니다. 이전 동작과 발 모양이 헷갈린다면 확대 컷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헷갈린다면 비슷한 방향으로 당겨만 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계속 진행해주세요. C코스와 D코스의 차이는 발을 움츠렸느냐 혹은 바깥으로 꺾었느냐의 차이라 생각해주면 쉽습니다. 기본 기다리는 동작인 늘 오른 골반 바닥 향해 내리는 힘과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 복부 긴장을 늘 챙겨주세요. 앞 발목 당긴 상태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무게 중심이 쏠림에 따라 풀리지 않던 종아리 알이 하나 둘씩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아파서 대충 움직이기보단 묵직하게 좌우로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계속 진행해주세요. 발가락 말린 채로 잡아당기고 그대로 동일하게 발목까지 쭉 당겨주세요. 발등에 뻐근함이 느껴지면 너무 좋습니다. 기본 엉덩이 위치는 매트 가운데 유지. 손목이 아프다면 날개뼈 사이 밀어올리는 힘을 유지해 손목 무게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발가락부터 당긴 상태에서 유지, 엉덩이 마찬가지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이번 동사돌의 핵심입니다. 발등과 정강이 바깥쪽에 뻐근함이 느껴지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프더라도 내 다리의 시원함을 위해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오른 무릎 접어 잠시 쉬었다가 무릎 쭉 펴고 마지막 발동작 진행하겠습니다. 종아리 안쪽 전체를 풀어줄 수 있는 이 코스입니다. 오른발 오른쪽으로 기울여 발바닥 잡아당겨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발가락 바로 아래 가운데 부분을 최대한 당겨줄수록 좋습니다. 종아리 안쪽의 시원함을 느끼며 호흡과 함께 몸의 긴장을 계속 풀어주세요. 천천히 엉덩이 좌우로 이동하며 종아리의 남은 구간을 시원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아파서 올라간 오른 골반 바닥 내리는 힘, 날개뼈 밀어 올리는 힘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왼손으로 발가락을 최대한 당겨 기다리겠습니다. 1차 발가락이 당겨지고 2차 발목까지 꺾일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주세요. 마지막 손으로 당긴 상태에서 유지 엉덩이 좌우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번 종사돌의 핵심 움직임입니다. 매트 가운데를 기준으로 균일하게 움직이려 계속 노력해주세요. 편안한 호흡과 함께 복부엔 가벼운 긴장, 시선은 너무 들기보다 내 오른팔 끝 바라봐주세요. 동일하게 왼쪽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기본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왼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세요. 다리 전체에 활력을 끼워주는 A코스입니다. 왼다리 먼저 앞으로 꺼내 왼발바닥 떨어지지 않게 꾹 누른 후 무릎을 최대한 곧게 펴 기다리겠습니다. 오른 무릎 위치는 골반과 수직선상 정도, 왼 허벅지 힘을 이용해 무릎을 쭉 펴준다는 느낌으로 복부는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주세요. 턱을 당기고 날개뼈 사이도 계속 밀어 올려주세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면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의 타이트함 때문이니 가능한 범위까지만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대로 엉덩이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호흡은 움직임과 관계없이 계속 편안한 호흡 유지해주세요. 움직일 때 좌우로 넘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왼골반 바닥 향해 내리는 힘까지 추가하면 훨씬 좋습니다. 잠시 왼무릎 앞으로 접어 쉬어준 후 다시 펴고 다음 코스 진행하겠습니다. 종아리 뒤쪽 전체를 풀어줄 수 있는 B코스입니다. 이번엔 발목을 위로 접어 오른손으로 발목 잡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발목 당길 때 그냥 당기는 것이 아닌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이 균일하게 90도가 되도록 특히 잘 접히지 않는 발목 바깥쪽을 더 당겨주려 노력해주세요. 앞 동작에서 엉덩이 좌우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아프더라도 긴장은 풀고 계속 편안한 호흡 유지해주세요.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손의 위치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동시켜도 좋습니다. 이번엔 발가락을 잡아당겨 발목까지 쭉 당겨주세요. 이때도 발목의 편한 위치가 그냥 접히기보다 바깥쪽이 충분히 당겨지도록 노력해주세요. 오른손으로 발가락 전체를 먼저 꺾어 잡은 후 발목을 당겨도 좋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엉덩이 좌우로 움직이겠습니다. 아프더라도 얼굴 긴장, 승모근 긴장은 풀고 점점 풀리기 시작하는 종아리에 집중해주세요.
잠시 왼무릎 최대한 접어 쉬어준 후 다음 코스 이어가겠습니다. 종아리 바깥쪽을 골고루 풀 수 있는 C코스입니다. 새끼발가락 쪽 발날 끝이 열려있다는 느낌으로 손으로 발날을 그대로 잡아 몸쪽으로 당겨 기다리겠습니다. 손이 어렵다면 확대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여유가 된다면 왼 골반 내리는 힘과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까지 챙겨주세요. 그냥 있을 때보다 오리 엉덩이 만들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같은 시간 효과를 두 배 높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호흡과 함께 엉덩이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아파도 엉덩이 높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묵직하게 좌우로 이동시켜 주세요. 오른손으로 발가락을 최대한 접어당겨 발목을 당겨줍니다. 볼록한 내 등은 최대한 일자로 펴려고 혹은 고양이 스트레칭처럼 꺾으려고 노력해주세요. 겉으로 보기에 안 꺾여도 그런 움직임만 상상하셔도 충분합니다. 복부를 툭 늘리지 않고 수축하는 힘을 주면 하체를 더욱 균일하게 이완할 수 있습니다. 호흡 내쉬며 엉덩이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조금이 아닌 최대한 많은 범위를 묵직하게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움직임 중 호흡은 편안하게, 아프더라도 계속 호흡을 내쉬려 노력해주세요. 잠시 왼무릎 접어 짧게 쉬어준 후 다시 펴고 다음 코스 이어가겠습니다. 굳은 발등과 종아리 바깥쪽 남은 부위를 풀 수 있는 D코스입니다. 왼발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발바닥을 말아서 손으로 발등을 잡아당겨 기다리겠습니다. 이전 동작과 발 모양이 헷갈린다면 확대 컷을 꼭 참고해주세요. 발을 움츠렸느냐, 바깥으로 꺾었느냐의 차이라 생각해주면 쉽습니다. 기본 기다리는 동작은 늘 왼 골반 바닥 향해 내리는 힘과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 복부 긴장을 늘 챙겨주세요. 앞발목 당긴 상태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무게중심이 쏠림에 따라 풀리지 않던 종아리 알이 하나둘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아파서 대충 움직이기보다 묵직하게 좌우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계속 진행해주세요. 발가락 말린 채로 잡아당기고 그대로 동일하게 발목까지 당겨주세요. 발등에 뻐근함이 느껴지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기본 엉덩이 위치는 매트 가운데 유지하려 노력. 손목이 아프다면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꼭 챙겨주세요. 발가락부터 당긴 상태에서 유지. 엉덩이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발등과 정강이 바깥쪽에 뻐근함이 느껴지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프더라도 내 다리의 시원함을 위해 계속 진행해주세요. 잠시 왼무릎 접어 쉬어준 후 다시 무릎 펴고 이어가겠습니다. 종아리 안쪽 전체를 풀 수 있는 이 코스입니다. 힘내세요. 마지막 각도입니다. 왼발 왼쪽으로 기울여 발바닥 잡아당겨 기다리겠습니다. 이땐 발가락 바로 아래 가운데 부분을 최대한 당겨줄수록 좋습니다. 종아리 안쪽에 시원함을 느끼며 호흡과 함께 몸의 긴장을 계속 풀어주세요. 천천히 엉덩이 좌우로 이동하며 종아리의 남은 구간을 시원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아파서 올라간 왼 골반, 바닥 향해 내리는 힘, 날개뼈 밀어 올리는 힘, 복부 수축 또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오른손으로 발가락을 최대한 당겨 기다리겠습니다. 1차로 발가락을 충분히 당긴 후 2차로 발목까지 쭉 꺾어주세요.
마지막 손으로 당긴 상태에서 유지, 엉덩이 좌우로 움직이겠습니다. 편안한 호흡과 함께 복부엔 가벼운 긴장, 시선은 들기보다 내 왼발끝을 바라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자, 이 종사돌, 동아리 사정 없이 돌려 깎기는 오늘부터, 영상 보신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매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평소에 종아리 스트레칭 1을 꾸준히 했다 하는 분들은 요거 잠시 패스해 두고 이 종사돌 스트레칭을 일주일간 매일 진행하신 후에 이 다음부터는 1, 2, 종사돌 이거를 섞어가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헷갈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아리 스트레칭 오리지널 버전, 그리고 2, 그리고 오늘의 종사돌의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오리지널 버전은 뒷볼록 옆볼록한 종아리알을 전체적으로 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종아리 스트레칭 2는 원에서 무릎 펴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 혹은 손목에 너무 부담이 된다 하는 분들을 위한 루틴이었고요. 그리고 종사돌인 오늘의 루틴은 정말 이 남은 구간을 다 축축축축축축 타격시켜버리는 루틴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효과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진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